자, 오늘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라이브로 함께 여러분과 소통을 해보려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뭐라고요? 기쁘다고요? 저도 기쁩니다. 오늘 라이브 주제는 무엇이냐? 제목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각자 또 연애를 하시면서, 또 아니면은 연애를 앞두고, 또 아니면은 뭐 썸을 타는 여러 가지 그런 이성과의 순간들 속에서 고민이 되는 것들,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은 또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질문해 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생각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하는 오빠에게 어떻게 친해지면서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좋아하는 데 있어서는요, 조심스러움이 필요합니다. 그 사귀지 않는 사이에서, 썸 타는지도 애매한 사이에서 너무 내 감정을 그렇게 내세우고 상대방에게 약간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어쩌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더 친밀해지고, 고백이 친해지면 고백하는 게 아니라 확실해지면 고백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사귀지만 않지, 이건 사귀는 사이라 다를 바가 없다, 이 감정선이. 그러면은 그때 이제 고백을 하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사람이 마음이 열리거든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성을 대할 때 이성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간에 그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성으로서 어필을 하려고 해.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좀 괜찮은 남자야. 나는 되게 멋있는 남자야. 너가 나를 만난다면은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될 걸, 막 이런 느낌의 그런 어필들을 하지 마시고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주는 게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공동체 내에서 알아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정도입니다. 연락을 해오다가 최근에는 안 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연락을 하면서 내 마음을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내 마음은 이렇다 고백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전자예요. 물론 이게 항상 케바케 사바사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했는데 또 그게 통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건 정말로 케바케 사바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률을 올리고 싶다면 저는 너무 시작부터 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같은 공동체 내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상대방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고백을 필살기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예 좋지 않습니다. 필살기 던지듯이 날리듯이 애짜 맞아라 하거나 이런 고백,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는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것들이 잘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연애를 준비하는 게, 연애를 준비하는 것도 좀 웃길 수 있지, 상대방은 마음에 안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을 준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도 부담스럽지 않게, 혹시 그리고 혹시 나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3년째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요. 고백을 하면 어색해지고 차단 당할까 봐 못하겠고 안 하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랑이 뭔지 알아요? 짝사랑이에요. 진짜 짝사랑만큼 힘든 게 없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감히 어떻게 얘기해주기가 힘든데, 아무튼간에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뭐 아니면 도야. 아니지, 고백은 뭐 아니면 도가냐, 뭐 아니면 백도야. 진짜 이 고백은 뭐 아니면 백도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 솔직한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나라면은 고백 안 해요. 나라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난 고백하지 않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백은 찔러보는 게 아니라 어떤 확신의 결실을 맺는, 어떻게 보면은 발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또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서 하는 고백이 있고, 포딩님처럼 이내 좋아하는 이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표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후자라면은 나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기는 해. 근데 나는 그거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지금 이 사람과의 인연이 끊기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이 사람에 대한 나의 마음을 한 번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라면은 나는 고백하는 게,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사실 이 짝사랑이라는 게 너무 슬픈 거 같아. 너무 슬픈 사랑이야. 진짜 그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으면 계속 이 마음 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내 마음이 사라지기를, 다른 이에게로 또 다시 향하기를 바랄 뿐인 거죠. 그래서 저는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소개팅을 했는데 둘다 서로 마음에 들어하는 느낌입니다.
몇 번 만나고 고백하면 될까요? 나는 이런 질문들이요. 아, 너무 순수하고 너무 귀여워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다면 쏘리. 사실 연애나 이런 것들은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내가 지금 연애 고민 상담을 해준다고 이렇게 라이브를 켰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뿐이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둘의 마음.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크리스천에게 연애를 위한 연애는 없다, 결혼을 위한 연애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시작하게 되면요 진전이 돼요. 뭐든 시작을 하면은 시작이 된다고. 그러면요 언젠가는 걷잡을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연애까지 있어서도 우리가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락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연락은 끊긴 적 없이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고 만나는 것에 대한 거절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자신감이 없어요. 조심스러운 건 좋은데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그 상대를 정말로 사랑답게 사랑해주기 위해서는요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도요 올바로 건강한 사랑을 못해주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판인데 자신감 있으면 안 되겠지. 뭔가 스스로에 대한 계속해서 자기 개발과 자기 반성과 그런 성찰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점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이런 나 어쩌면 나쁘지 않을지도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정말 상대방에게 잘 사랑해줄 수 있어요. 예. 오늘 아무튼간에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연애 고민 이야기 나누는 그런 라이브 함께 진행해서 좋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행복한 연애 행복한 사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바위.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